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여러분, 지하철 버스 정류장 광고에서 콜라겐 먹는 뷰티 영양제 광고 많이 보셨죠? 빛나는 피부 땡땡 콜라겐으로 시작해보세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피부과를 자주 가지 못하게 되면서 홈뷰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바쁜 인생, 퇴근해서 어느 세월에 관리하고 앉아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셀렉스의 지원으로 먹고 바르는 이너뷰티,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지 소비자가 똑똑해지는 Q&A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혜자스러운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한국은 이제 막 이너뷰티 시장이 커지면서 먹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너뷰티 시장이 앞선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콜라겐은 기본이고 현재 세라마이드가 함께 들어간 제품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선 소비자분들이 먹는 세라마이드를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대체 이 세라마이드를 먹는다는 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위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우리 피부가 종이처럼 한 장이 아니에요. 3층 구조로 되어 있죠.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 표피의 주요 구성성분이 세라마이드인 거고 진피층의 주요 구성성분이 콜라겐이에요. 우리가 만지고 있는 이 표피의 주요 성분이 세라마이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바깥에 있는 물질이 안으로 침입하는 걸 막아주는 거고 우리 수분을 잘 가둬둬서 못 나가게, 이거를 장벽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벽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라마이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세라마이드 화장품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발랐을 때 좋은 것만큼 사실은 먹었을 때도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나 논문이 있습니다. 콜라겐 하면 탄력이죠. 피부 탄력을 좀 지켜주는 성분이고 노화를 뭐 방지해주고. 근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가 표피, 진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결국은 표피에서 1차적으로 잘 막아줘야 이 진피층이 보호가 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피의 세라마이드와 진피의 콜라겐을 함께 섭취했을 때 이 콜라겐의 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세라마이드도 있고 동물에서 추출한 동물성 세라마이드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동물의 또 한 적이죠. 그러니까 동물성 세라마이드가 체내 세라마이드 전구체와 비슷한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흡수율이 동물성 세라마이드가 식물성보다 높은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유 속에서 추출한 세라마이드가 동물성 세라마이드에 속하겠죠. 1리터 양 속에 사실 굉장히 소량 1g 정도의 세라마이드를 추출할 수 있거든요.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양제가 그렇듯이 과량을 섭취하면 다 과량으로 배설이 되는 거죠. 네, 아까운 거죠. 네. 뭐 속이 좀 안 좋으신 분은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있겠지만 사실은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20대는 아니죠. 30대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콜라겐도 떨어지지만 세라마이드의 양도 감소해요. 결국은 표피층이 약해지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해를 받으니 우리 진피층까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군인들이 뭐 싸울 때 군인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1차 방어선이 성벽이라든지 장벽 이런 게 있겠죠. 결국은 세라마이드가 이렇게 장벽 기능을 해줘서 1차 선에서 우리를 막아주고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세라마이드를 포함해 다양한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위에서 소개한 이 세라마이드와 다양한 성분들을 황금 배합으로 담은 제품이 지금 제 손 안에 들려 있습니다. 게다가 환상적인 맛을 가진 요거트 맛 아이템인데요. 메일 유업 셀렉스에서 출시한 이너뷰티 제품 셀렉스 밀크 세라마이드입니다. 이름하여 콜라겐을 품은 셀렉스 밀크 세라마이드인데요. 100% 우리가 먹는 우유에서 추출한 밀크 세라마이드를 넣은 제품입니다. 이 밀크 세라마이드는 우유 1리터에서 단 1g만 추출되는 아주 귀한 성분이라고 해요. 밀크 세라마이드 한 박스가 무려 우유 16.5리터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실로 엄청나죠. 또 피부 보호용 조성물로 특허받은 밀크 세라마이드라고 하니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세라마이드는 콜라겐 그리고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셀렉스의 밀크 세라마이드에는 피쉬 콜라겐 펩타이드를 1000mg 넣었고
비타민C 1일 권장 섭취량을 100% 채워주는 비타민C 100mg도 함께 넣어 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밀크세라마이드라고 해서 에이 그럼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갔겠어 라고 생각했는데요. 비교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먹었던 콜라겐 제품도 콜라겐 함량이 1000mg이었습니다. 남편이랑 하루에 한 푼씩 뜯어서 먹고 있는데요. 물 없이도 뜯어서 그냥 탈탈 넣어주면 됩니다. 분유 맛, 우유 맛, 요거트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잘 드실 수 있는 맛이에요. 한 번에 털어서 먹으면 아까운데 남편이 자꾸 하루에 두 개씩 먹으려고 그래서 이게 지 거야? 이 밀크세라마이드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품용으로도 개발되었는데요. 밀크세라마이드와 콜라겐, 먹고 바르는 걸 한 번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마스크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우유로 세수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은 옛날 고대에서부터 행해지는 스킨케어법이죠. 클레오파트라가 여행을 다닐 때도 당나귀를 끌고 다니며 우유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마스크를 써봤는데요. 원단이 굉장히 부드럽고 밀크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서 그런지 되게 우유를 바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채널에 다양한 마사지 영상 따라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마스크를 붙였다가 뗀 후에 남은 에센스를 흡수시키면서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니 붓기도 적고 피부가 매끈하니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바쁜 저녁, 먹는 뷰티와 바르는 뷰티, 셀렉스로 한 번에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짜잔! 여러분께 돌아오는 이벤트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세라마이드 특강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 셀렉스의 밀크세라마이드는 토탈 이너뷰티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성분을 함께 담았다고 하는데요. 피부에 꼭 필요한 성분이자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 세 가지 성분들은 무엇일까요? 댓글에 이 세 가지 성분을 적어주시고 정보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링크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작성해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 중 추첨을 통하여 총 20분께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 객관적인 지식과 통 큰 이벤트까지 준비해주신 셀렉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